철권을 대표하는 캐릭터 카즈야. 격투 게임에서 흔하지 않게 악인임에도 많은 인기를 가진 캐릭터인데요. 이 시간에는 카즈야의 시점으로 보는 철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즈야는 헤이아치와 카즈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 세계적인 대기업 미시마 재벌의 총수이자 할아버지인 진파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카즈야의 어머니 카즈미는 사실 미시마 가문을 말살하기 위해 잠입한 대빌이었고, 헤이아치는 어쩔 수 없이 카즈미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카즈야의 증오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헤이아치는 데빌의 피를 물려받은 카즈야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데요. 오히려 이 선택은 카즈야의 분노와 복수심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헤이아치가 진파치를 숙청하고 미시마 재벌로 올라서자 카즈야는 20년간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철권 토너먼트 대회가 개최되자 그토록 증오하던 헤이아치를 상대로 승리하고 똑같이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미시마 재벌의 새로운 총수가 된 카즈야는 권력에 취해갔고 막강한 군대를 양성한 뒤 홋카이도에 자신만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몸속에 있는 데빌의 영향으로 더욱더 흑화되고 있었죠. 그 후 철권투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카즈야의 악행을 막기 위해 등장한 카자마 준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카즈야는 카자마 준을 보고 신비한 기운을 느꼈고, 둘은 돌이킬 수 없는 하룻밤 관계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절벽에 떨어졌던 헤이아치는 살아있었고 카즈야와 대전하게 됩니다. 카즈야는 몸속에 있는 데빌이 발동하지만 헤이아치에겐 패배하고 말죠. 패배한 카즈야는 이번에 화산 분화구에 던져졌고, 헤이아치는 다시 미시마 재벌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살아있었습니다. 신생기업 지사는 죽어가던 카즈야를 구출했고, 데빌을 연구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미시마 재벌과 맞먹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헤이아치는 20년이 지나서야 카즈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철권 대회를 통해 승부를 보려 하는데요. 이때 카즈야는 자신의 아들 카자마 진을 만나자 몸속에 데빌이 발동합니다. 20년 전 화산 분화구에 떨어질 당시 절반의 데빌이 카자마 진에게 넘어갔었고, 완전한 데빌이 되기 위해 싸우지만 아들에게 패배하는 카즈야. 진은 데빌이었지만 카자마 준의 신비한 유전도 받은 탓인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라지죠. 이때 카즈야를 살려준 진의 행보 덕에 더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50년 전 헤이아치에게 숙청당했던 진파치가 깨어났고, 비공식 엔딩에선 카즈야가 할아버지를 끝장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지사는 카즈야를 이용해 대기업이 되었지만 배반해버리는데요. 분노한 카즈야는 간부들을 숙청하고 직접 지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시기 카자마 진은 미시마 재벌의 총수가 된 뒤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카즈야의 지사는 미시마 재벌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여했고, 전세계 여론은 카즈야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었죠. 진이 세계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데빌을 뿌린 원흉이자 부정적인 기운을 먹는 아자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자젤을 없앤다면 데빌의 저주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의 계획은 실패하죠. 카즈야는 과거 사랑했던 어머니가 데빌이었으며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젠 자비가 없는 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시마 재벌의 총수가 된 헤이아치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카즈야가 데빌이란 실체를 전세계 생중계했는데요. 데빌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카즈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헤이아치를 마침내 쓰러뜨렸고 전쟁까지 승리했으나 혼돈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복 전쟁을 이어나갔고, 전세계에 자신이 최강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데빌을 창조한 아자젤에 대항해 힘까지 흡수하고 트루 데빌 카즈야로 각성합니다. 이때 카자마 진은 엔젤 진으로 각성했고 카즈야와 우주급 스케일로 싸우게 되는데, 철권 1부터 A까지 이어지는 가족들의 싸움, 결과는 진의 승리로 끝났고 카즈야는 데빌의 힘과 모든 권력을 잃어 몰락하게 되죠. 이번에도 진은 카즈야를 살려줍니다. 그러나 데빌은 사라지지 않았고, 헤이아치의 숨겨진 딸 레이나는 카즈야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게 됩니다. 카즈야는 악역임에도 주인공 같은 포스를 풍기며 디자인과 성격만 본다면 드래곤볼의 베지터와 셀이 생각나는데요. 카즈야가 헤이아치처럼 탈모였다면 지금보단 인기가 없었을 것 같군요. 설정상 데빌 유전자는 탈모를 막아주는데요. 만약이지만 후속작에 라스가 데빌로 나오거나 머리가 풍성해진 데빌 헤이아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카자마 진의 시점으로 보는 철권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